거다. 할머니, 왜 엄마 전화 끊어요? 차에선 전화하는 거 아닌 거야. 할머니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줄게. 할머니, 근데 우리 어디 가요? 좋은 데 가는 거야. 근데 어디요? 28만 원. 31. 이정아. 엄마? 아, 뭐 저 동호 유치원 데려다 주러 갔지. 유치원에서 전화 왔는데 동호가 아직 안 왔대. 아이고 뭐? 아, 이 사람 또 저 친구들 만나러 또 중간에 또 새 버린 거 아니냐? 아이고 참. 좀만 더 기다려 봐. 금방 오겠지 뭐. 그래. 이제 민우도 미국으로 보냈으니까 내 과거는 아무도 몰라. 네, 출국 잘했어요. 뭐라고요? 공항에 안 왔다고요? 엄마 어디 간 거지? 한 달 정도 있겠다고? 집에 무슨 일 있어? 아니요, 그냥요. 근데 이모, 나 여기 온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요. 조용히 쉬다 가고 싶어 그러니까. 아, 알았어. 얘가 유라 아들이지? 안녕하세요. 아니요, 유정이 아들이요. 어, 그래? 오, 유정이도 결혼했구나. 아, 결혼할 때 부르지 그랬어. 사정이 좀 있었어요.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 그래, 들어와. 오빠 촬영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나더라. 5년 전은 오빠 대선줄이었는데 지금은 광고 스타고. 멋있어, 내 남친. 이게 다 우리 예쁜 예찐 때문이지. 응? 너가 5년 전에 내 매니저 너를 기특해 줬었잖아. 어? 내가? 그게 무슨 말이야? 사실 나 그때 대사 실수해가지고 잘렸었거든. 근데 너가 캔커비 들고 나 홍보해준 덕분에 나 다시 출연하게 된 거야. 아, 진짜? 야, 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는 다 우리 예진이 덕분이라 이거지. 진짜 고마워, 예진아. 말로만? 아, 잠깐만. 아, 왜? 엄마랑 동호가? 엄마가 동호 옷도 다 챙겨갔나 봐. 겨울옷이 다 없어. 아니 대체 어딜 간 거야? 옷까지 다 싸들고. 아니, 엄마 아직 연락 없어? 아 대체 어딜 간 거야? 아 몰라. 그 동호랑 가는 거 정백 엄마가 봤대. 야, 네 엄마 어디 간단 말 없었어? 아니 없었어요. 못 들었어요. 나 신고하고 올게.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. 아 그래 그래. 여기서 얘 이러고 있다가 더 큰일 나면 어떡하냐. 나도 가자. 아니야, 나 유명이랑 다녀올게요. 네, 저 누나랑 다녀올게요. 아버지랑 삼촌 여기 계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네. 아씨. 공항에도 안 나타나고 전화까지 꺼놓고 혹시 나 속이고 다시 집으로 간 거 아니야? 민우랑 엄마 어디로 숨겼어?
숨기다니. 내가 다 봤어. 언니가 엄마랑 민우 공항 가는 벤에 태우는 거 내가 CCTV로 다 봤다고. 민우 어디로 보냈어? 나도 몰라. 모르긴 뭘 몰라. 빨리 말해, 빨리 말하라고. 몰라. 엄마 사라졌어. 뭐? 사라지다니. 그게 무슨 말이야?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엄마가 안 나타났어. 정말이야? 그래. 갑자기 엄마랑 민우는 왜? 왜 외국으로 보내려고 한 거야? 왜? 민우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려고 그런 거야. 애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주려고. 상의 한마디도 없이 6살짜리 애를 미국으로 보내려고 한 게 민우를 생각해서라고? 그게 지금 말이 돼? 왜 안 돼? 나도 그 애 장래를 위해서 그런 건데? 그거 아니잖아. 다른 의도였잖아. 내가 뭐? 언니 과거 들통날까 봐. 민우가 언니 앞날에 방해될 것 같으니까 보내려고 한 거잖아. 민우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진짜 언니 용서 안 해. 그리고 언니 인생에 앞으로 민우 두 번 다시 이용하지 마.